어리들 환상적인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. 그런데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이 꿈을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만나보시죠. 한방눈이 쌓인 움막집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. 뒤이어 하얀 토끼도 졸졸 따라 나오는데요.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해서 러시아의 호빗으로 불리는 남자입니다. 이 남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도시의 어마어마한 집값과 생활비에 우리는 어차피 노숙인이다라며 호빗식의 생활을 택했습니다. 자연에서 책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단 하나 인터넷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을 계속하는 걸 보면 신세대 호빗적인 것 같습니다.